학생들을 공정하게 대한다는 것이 이제 사실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분입니다. 구별과 차별인데, 그게 이제 공정하냐, 차별을 두느냐 그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이들을 이 책에, 리더십의 책에 관한 책에도 나와 있지만, 아이들은 끊임없이 교사의 인정과 격려를 통해서 성장하거든요. 그런데 인정과 격려의 기준이 어디 있느냐. 그거를 어떤 절대적인 데다 두게 되면 어떤 아이들만 칭찬을 받게 되고 격려를 받게 되죠. 그 저는 애들에게 3월 첫날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은 여러분들을 아부로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뭔가 열심히 조금만 변해도 선생님이 칭찬하게 됩니다. 그래, 어색해하지 마세요. 그리고 칭찬의 기준이 다 달라요. 1번과 39번의 칭찬의 기준이 다릅니다. 왜? 1번의 삶이 있고 39번의 삶이 있는데 이 스타팅 라인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공정하다고 하는 것이 기계적인 공정이 아니라 각자의 아이들의 그 출발 라인을 존중해 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공정함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